그리고 제가 애동이 때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분한테도 내가 그랬었어. 당신 고집되면 안 된다고. 근데 끝까지 고집을 이렇게 피고 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뭐그 고집 때문에 나중에 성공은 하겠지만 이렇게 가시면 그 안까지는 굉장히 힘든 날이 많을 거예요. 그랬거든. 그랬더니만 그분이 결국에는 되게 대성을 하셨어요. 어디 얘기하면 알아주는 기업?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점사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진짜 잘 되신 분들, 아니면 잘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나요? 왜 우리가 왜 초년복, 중년복, 노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도 내가 태어난 달에 고집이라는 게 있어.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2월생들, 4월생들, 8월생들, 11월생들이 보통 고집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초년복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초년복들은 좀 힘든데 내가 나이가 40, 40 중반이 넘어가야 막 대성을 하거든. 그 앞전에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안 돼. 근데도 고집이라는 게 있어,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근데 결국에는 그 성공하는 게그 고집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초년에 성공을 못하는 게그 고집 때문에 성공을 못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말년에 노년에 내가 성공하는 게그 고집 때문에 성공한다니까. 초년 때는 솔직히 이 경험 저 경험 좀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좀 많이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내 고집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 가다 보니까 여럿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럿이서 함께 못 가고 항상 거의 독불장군들이거든. 내가 고집에만 하고 고집에 흥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2월, 4월, 8월, 11월생들이 그래. 대부분이. 모르겠어. 외화신녀가 그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점사를 봤었잖아요. 봤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동이 때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분한테도 내가 그랬었어. 당신 고집되면 안 된다고. 근데 끝까지 고집을 이렇게 피고 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뭐그 고집 때문에 나중에 성공은 하겠지만 이렇게 가시면 그 안까지는 굉장히 힘든 날이 많을 거예요. 그랬거든. 그랬더니만 그분이 결국에는 되게 대성을 하셨어요. 어디 얘기하면 알아주는 기업? 내가 그랬잖아요. 이 고집 때문에 좀 빨리 대성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통적으로 40이 좀 넘으셔야지 그거 성과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내려놓으면 돼. 어차피 고집 부릴 거잖아. 이 고집을 갖다가 그냥 내가 이걸 팔라고 하면 그냥 끝까지 파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딴 거에 이 고집 때문에 이걸 자꾸 있으면서 넣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잠깐 찔떡하다 내 고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잠깐 찔떡하다 내 고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힘든 거야. 내가 이걸 잡았으면 그냥 초년에 그냥 그걸로 어떻게든 막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초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매화신녀가 이제 보신 분들 중에는. 근데 고집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만 그 고집 때문에 결국에는 중년 넘어서 대성합니다. 정말로 이 생일날 분들은 늑복들이 굉장히 많거든. 오늘은 모르겠어. 뭐라고 이렇게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쉽게 말을 좀못 풀었던 것 같아요. 외화수녀가, 좀 요즘에 좀 관절염살이 와갖고, 좀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좀 많이 못 풀어드렸네. 아직 때문에 힘들고, 아직 때문에 흥하고, 이런 분들. 2월, 4월, 8월, 11월생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는데,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이 고집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럼 오늘도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